중아와 봉이미의 달콤 살벌 이야기. 일제의 강점기와 6.25 전쟁 속에서 자라난 그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간 나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한 편씩 스토리텔링식으로 한번 엮어가려고 합니다. 종아는 1938년 시골에서 태어났고, 봉인이는 1940년 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.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 깡촌이고 산속 동네에서 태어난 이 두 사람은 일제 그 침략하에, 또 그 당시만 해도 1945년 해방되기 전이니까 일제 강점기에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수 없는, 그리고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. 그 당시 종아는 그래도 천자문도 떼고, 그래서 한문을 잘 아는 그러한 어린이로 성장을 했습니다. 봉이미도 가정이 또 그 나름대로 유복한 가운데서 이렇게 잘 태어나서 살다가, 봉이미는 5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고, 종아는 8남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. 이렇게 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, 옛날에는 약간 뭐 내외한다 그러죠. 네, 서로 몸발치에서 얘기하지, 이렇게 친하게 뭐 함께 놀고 뭐 이거는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 마을에 태어났으면서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은 오빠와 동생 사이,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런데 1945년, 봉이미가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되었을 때, 또 종아는 8살 되었을 때에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8.15 해방이 되었죠.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, 또 해방이 되던 해에 종아는 또 학교에 또 입학을 했고, 또 봉이미도 또잘 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종아와 봉이미가 이렇게 또 학교까지 들어가게 돼서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, 종아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. 그래서 잘해서 반에서 1등, 뭐 전교에 1등, 이걸로 치면 굉장히 안 되는, 그래서 승부욕이 강한 그런 둘째 아들로 이렇게 자랐습니다. 또 봉이미도 또 나름 열심히 했지만, 그런데 슬프게도 6.25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종아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6월 25일,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져서 공부를 또 그만두게 되었고, 또 봉이미도 결국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최종 학력은 종아는 초등학교 4학년, 봉이미는 초등학교 2학년. 이렇게 전쟁이 끝났어도 다시 공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 당시 온그저 거의 아래까지 그 당시 빨치산이라고 하죠. 예, 이렇게 중공군이 쫙 밀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나라도 공산화 될 뻔했는데,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덕분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38선을 유지하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. 종아와 봉이미는 이렇게 아주 어린 유년기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고,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가난한 환경으로 되고 말았습니다.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됐었는데, 그 전쟁 상황에 봉이미는 그 가족 중에 오빠가 또 빨치산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, 종아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쌍둥이 누님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시는 그러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의 이 과거를 살펴보면 슬픈 과거사들이죠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침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,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강국의 중요 요충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욕심을
많이 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. 위에서는 또 중국에서 계속 그 위에서 쳐들어오고 또 바다를 통해서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참그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곳에 다 떨어뜨려놔도 살아남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고 또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민족이 된것 같습니다. 종하복님이는 그렇게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슬프고 힘들었지만 또 그래도 나름대로 추억을 쌓아가며 그 가난한 시절을 보낸 아주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. 예, 그리고 보릿고개며 그 이후에도 가난 속에서 가난을 이기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. 그래서 종아와 봉인이의 그 이야기를 짬짬이 나누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종아와 봉인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앞으로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운 여름 또 건강 잘 지키시고요. 코로나가 또 인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 청결 유지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